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슈. 고윤정. 지금 그 드라마 때문에, 예. 그 뭐냐? 어? 무빙. 무빙에 나오는 여주가 이쁘다고 지금 아주 자자해요.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상이다. 배우예요, 배우. 고유빈이라는 배우인데. 무빙에 나오는 장면이죠. 수수한 느낌의 이런 여배우를 좋아하나 봐, 남자들이. 김지원도 좀 닮은 것 같고. 우리 친절한 콧박이가 모아놓은 옷을 좀 볼까요? 뭐 이렇게 많아? 남사친이랑 어디까지 가능해? 남사친이라는 거는 그냥 이성 친구잖아?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 한도 끝도 맞아. 없어요. 그냥 신발끈 묶어주네, 깻잎 잡아주네, 껍질 까주네, 뭐귤 까주네, 옷 잠가주네, 그냥 둘이 그러면 여행 되는 가네, 둘이 여행 가네. 그래서 자꾸 여행을 잘해. 그냥 옷더 샀네. 뭐 입맞춤하네. 돌잔치까지 간다고? 이혼하래. 남사친이랑 이혼까지 한다고? 그 남사친, 여사친이랑 가능한 그뭐 수위 이런 거는 사실 근데 감정이 중요한 것 같은. 딱 정말 그 절친 바이브가 흐르는 그런 이성 친구들이 또 있는 거고, 뭔지 모를 그런 뭔가 좀 그런 기류가 흐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 좀밥 먹고 그냥 영화 보는 정도? 그 정도가 딱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솔로일 때는 그렇게 같이 저기 하는데, 이제 애인이 생기면은 서로 연락을 끊어야지. 나 애인 생겼음, 말 걸지 마셈. 이러면은, 아, 오키. 이 정도가 딱 돼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냐? 나 그냥 있음. 오랜만이네. 술 한잔 하자. 왜 헤어졌냐? 크크. 헤어짐. 족같다. 나와라. 한잔 하자. 그 정도가 진짜 남사친, 여사친이 아닐까? 제일 중요한 건 태도야. 예, 뭐, 감정도 감정이지만, 태도지, 태도. 일단, 감정 일단은 없으면, 태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서로 애인이 생기면 연락을 안 하는 게 맞아. 그거 가지고 또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서운해하면 안 돼. 애인이 싫어하면은 교류를 안 하는 게 맞아. 그게 예의야. 찐텐버리 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게 맞아. 서운해한다는 거 이제 친구로서 서운해한다는 거지. 그걸 이해 못하는 친구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고소영, 장동건 고소영, 무슨 일 있나요? 광복절에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왜 하필 오늘 올리냐고. 해명하기에도 애매한 문제다. 그래서 해명 없이 그냥 게시물만 삭제했다 그러는데 참나. 광복절에는 그러면 일본 야동 안 보냐? 광복절이니만큼 오늘은 서양으로 푸냐? 에라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 광복이라 혼내준 건데요. 에이, 근데 또 연예인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나라 감지 센서 같은 게 고장 난 거야. 별 생각 없이 올린 건데, 아 맞다, 광복절 사람들이 좀 싫어하네. 자기 어떡하지? 그냥 지워라. 고마해라. 많이 올렸다 이가. 했겠지. 알았어 자기야 지울게. 그제 많이. 근데 또 이것도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간다. 365일 중에 하필이면 그지. 어그로 끌려고 그랬을 것 같진 않고. DJ 소다 잊을만 하면 나오더라 이 사람은. 아 이 사람 하는 일이 뭐야? 응? 이 DJ 소다라는 사람은 하는 일이 뭐야 대체? 이게 뭔데? 일본 오사카에서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끝마쳤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가까이 소통하고 싶어서 팬분들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여러 명이 가슴을 만지더라. 속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광복이랑 혼내준 건데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나를 보고 좋아해주며 울기도 하는 팬도 있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까지 했는데 호텔로 돌아오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 DJ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분이 이제 SNS로 사실 처음에 유명해진 거지? 피리춤인가? 뭐 어땠는데? 태국에서 한 게 왼쪽이고 오른쪽이 일본인가 보네? 태국 팬들? 아, 왼쪽이 일본이고 오른쪽이 태국인가 보네. 그러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는 이제 태국 팬들. 댓글 곱창 났더라. DJ 욕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던데. 일본 기사 반응. 일본에도 조금 이게 일파만파 퍼졌나 보네. 소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여기 있는 이 남자들 몇 명이 가슴을 만졌나봐. 이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팔을 잡아다 끌었네. 이러면 안 되지. 눈으로만 봐야지. 아이고야. 좀 많이 만짐 당했네.
어허, 일본 새끼들 이거. 그래서 일본 유저들이, 일본은 또 우리나라 네이버를 쓰잖아. 근데 일본은 야후를 쓰거든. 근데 거기 올라온 댓글 보면 왜 하필이면 텐션이 바짝 올라 있을 때 팬들과 만날 생각을 했냐. 네가 간 네 잘못이다. 어째서 가까워졌는가? 한국에서도 같은 일을 해도 만지는 사람 만진다고 생각한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와, 일본 애들 빠꾸 없네. 여기는 그런 거 없냐? 그 명예훼손 이런 거 없나? 각트. 각트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각트? 일본의 그 가수인데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이승철 같은 사람 아니야? 각트 알아요, 각트? 아유미랑도 사귀었었잖아, 그 아저씨. 약간 일본에서 레전드 가수야, 각트가. 약간 우리나라 이승철 포지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본의 톱가수 각트가 공연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DJ 소다에 대해서 2차 가해 일침을 날렸다. 각트가 트위터에다가 내가 말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역시 말해야 나는 직성이 풀리니까 길지만 읽어달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쁘다. 누가 어떻게 있건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만짐당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본인이 피해라고 느낀다면 그건 범죄다. 가슴을 만지고 싶다면 정면으로 설득하러 가라. 같은 남자로서 우스워 보인다. 그치. 뭐 네가 저런 옷을 입고 입은 게 잘못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약간 좀 그런 마인드 있었잖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 옷을 그렇게 입고 밤거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오히려 피해자한테 잘못했다고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던 그런 이상한 그런 인도 같은 유사 인도 마인드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성욕을 자극시킨 네 잘못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냥 조심했으면 좋겠네. 블랙핑크 리사가 루이비통 회장 아들이랑 사귀나? 전용기를 같이 타고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대. 아이구야. 루이비통 아들, 그 회장 아들이 태그오이어 그 시계 있잖아, 브랜드. 거기 CEO래. 미쳤다. 재산 약간 조단이 아닐까? 하, 대박이다. 블랙핑크로서 YG랑 재계약이 불투명해졌다. 불핑 멤버 4명, 로제, 그리고 지수, 그리고 누구지?
제니 이렇게 세 명은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리사가 지금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루이비통 회장 아들이랑 사귀기 때문이라고? 억측이지. 아르노 회장 이제 루이비통 회장이고 첫째 크리스찬 디올의 CEO, 둘째 앙투안 크리스찬 디올 SE의 CEO, 셋째 알렉상드르 티파니 수석 부사장, 와 넷째 태그오이어 CEO 도라따리. 와 집안 미쳤다. 하나 와 재산이 프랑스 사람인데 재산이 회장이 하나 290조. 290조? 일론 머스크보다 더 많아. 미친 거 아니야? 와. 아르노가 거느린 주요 브랜드 루이비통, 로로피아나, 셀린, 크리스찬 디오, 지방지, 갠조, 벨로티, 펜디. 주류 사업도 해? 돈페리뇽, 모에샹동, 헤네시, 크리그, 아드백, 베르클리코, 시계 및 보석, 티파니, 제니스, 태그오이어, 쇼메, 불가리, 위블로, 향수, 갤랑, 올레 헬릭센, 베네피트, 세포라, 아쿠아 디 파르마. 미쳤다 이 집안. 에르메스랑 구찌도 먹으려고 한대. 와. 미쳤다. 아직도 의외로 안 잡힌 사람 N번방 창시자 갓갓 또 검거했는데 N번방에 남은 그 주요 인물 중에 사막이라는 새끼가 있나봐. 근데 경찰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단서가 없대려는 거야. 주범 중에 한 명인 사막이 보안을 철저히 했는지 아직까지 잡혔다는 소식이 없다. 그리고 원신 여름축제 토요일 폭탄 설치하겠다고 압력밥솥 폭탄 사제폭탄 만들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글 올렸던 새끼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데? 안 잡혔네. 이 새끼도 막 진짜 무지막지한 손해를 안겼는데 얘도 기업에서 원신 그 뭐 페스티벌 축제 같은 거 한다 그랬는데 거기 들어간 비용도 있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을 텐데 하, 요 게시물 하나 때문에.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 한국의 여배우들 손예진, 하지원, 이나영 근본이다, 한가인, 김태희, 전지현, 한지민, 임수정, 송혜교 요 아홉 명이 근본이긴 해요. 전부 다 한타까리 했지. 그리고 라인업 미쳤다. 1세대 이제 미모의 여배우고요. 이제 2세대로 넘어갑니다. 배수지, 박은빈, 김태리, 김고은, 김다미, 박소담, 한소희, 한예리, 전여빈. 2세대 아직도 쟁쟁한 배우들.
무쌍이 참 많네. 자, 이제 3세대를 이끌어갈 여자 배우들. 신시아, 조희연, 노정희, 이유미, 박지우, 김민아, 고윤정, 고민시, 노윤서. 나 이 중에 노윤서가 제일 좋더라. 노윤서 개이쁨. 우리 아파트 그 광고판 그 엘베 있는 거 그 모니터에 계속 나와. 렌즈 CF였나? 아무튼 개이쁨. 고민씨는 난 희한하게 볼 때마다 육지담 생각이 나냐. 왜 육지담상이야. 재밌는 거 없냐? 로또 70억 당첨? 직장인 근황? 차 건물 구매하는데 썼다고 밝히며 충고를 덧붙였다. 인증 올라온 거야? 이 사람이 1등 3게임, 3등 2게임 당첨된 것에 대해서 평소에 3게임에서 5게임 정도는 똑같은 번호로 산다. 근데 그날은 3게임만 같은 번호로 하고 나머지는 살짝 바꾸고 싶더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평소 좋아하는 숫자랑 제 생일, 기념일, 나이 같은 것을 넣어서 즉흥으로 조합했다고. 세금 제외하고 47억 원 받았대. 와, 47억이면 사람 인생이 바뀔 정도의 금액이지 않냐. 물론 세금은 아깝다만. 와, 인증샷 올렸네. 당첨되자마자 일 그만두고 어떻게 쓸지를 계속 고민했대. 이 사람 그래도 그동안 배우고 일한 게 있는데 전문 자격증 두 개 석사까지 취득했는데 일 관두고 놀기만 하면 폐인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첨됐다라는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중 생활했다. 에? 근데 동료들과 상사에게 당첨 사실 공개했다고? 그래도 돼? 10억 원 정도의 집, 3억 5천만 원짜리 차,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는 50억 원대의 건물을 구매. 현재 A씨의 수중에는 큰 돈이 없다. 구라 같은데? 아니, 자기가 당첨됐다는 사실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게 좀 에반데? 말이 안 되지 않아?
불화 같아. 뭔가 주작 같아. 피프티피프티가 참교육 당할 줄 알았는데 업보를 쌓긴 쌓았는데 업보가 터지진 않고 오히려 빌보드 핫100 역주행하는 역주행이 터졌네. 와, 핫100에서 갑자기 25일 올라가고 BTS 전국 28일 정도인데 이거 조금 따질만하다. 이거는 김간의 김밥집을 갔는데 사진이랑 너무 달라갖고 따졌대. 근데 되려 적반하장으로 이건 사진일 뿐이다, 본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만든 거다. 아, 근데 이거랑은 좀 차이가 큰데? 여중딩이랑 성관계한 중학교 담임교사. 야, 아, 여잔가? 여자? 아, 남자네. 남자 선생이네. 취업 제한 걸고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 징역을 안 사네? 아, 항소했구나. 징역 4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똑같은 사건인데 여자 교사는 징역 1년 6개월. 채팅창 옮겨져요? 안 보여요. 집행유예. 이렇게 됐다는데? 성별만으로도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여교사는 징역 1년 6개월, 남자 교사는 4년. 하, 정말 보안민고 그 잡채네. 시시발. 똑같은 짓을 해도 처벌의 그 기준이 다르네. 참. 장례식장에서 너무 옆에서 옆 빈소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항의해도 되냐고. 엄마 빈소 지키고 있는데 조금 눈 붙이고 싶은데 옆에 있는 빈소에서 어르신이 손주랑 마이클 잭슨 문워크를 추고 떠드는 목소리 너무 크고 가까워지고 주의를 주면은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그러는데 주의를 주지 말까요? 이랬는데 그건 문워크 추는 게 아니라 귀신이라고. 귀신은 원래 사람 행동을 반대로 하는 거 알지? 귀신은 박수 칠 때 손등으로 한다는 소리 다들 한 번씩 들어봤냐고. 내가 봤을 때 안 보여요. 내가 봤을 때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온 잡귀들이다. 귀신이 그러면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거야?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소름 돋긴 하는데 박수 소리가 이렇게 박수 친다고 귀신이? 좀 귀엽네.
그러면은 모든 걸 약간 인간이 하는 그 반대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귀신끼리 관계를 할 때도 아니. 다른 거 볼게요. 네. 40년 해물파전 다리. 해물파전을 하신 지 40년이 되셨어? 오. 이야. 표정이 엄근진 모드네. 전을 이렇게 엄근진 모드로 붙일 수 있는 분이라면 40년 정도는 해야 이런 깜냥이 나오는구나. 이야. 고수인데? 이렇게 하고 위에다 물 좀 더 부어서 이렇게. 이야. 이 집 좀 치네. 와, 개맛있겠다. 이게 무슨 피자처럼 담아주네. 미쳤다. 와, 저 집 뭐 LRP 갈래? 얼마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40년 달인이시면 정말 맛있겠다. 전을 이렇게 전투적으로 뒤집으신 할머니는 처음 봅니다. 얼마야 여기? 조회수 1,000만. 이야. 2만 원이라는데? 오, 괜찮은데? 가성비 지린다. 2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와. 아니, 피자 먹는 거보다 낫지. 이게 뭐가 비싸? K빈대떡. K피자.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나는? 피자 한 판보다. 아니, 피자 한 판 2만 원은 별로 안 비싸고. 저 정도 퀄리티의 파전은 비싸? 그리고 해물 들어가는 것도 보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드시는 해물파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좀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15,000원, 18,000원 선에 있는 해물파전은 어떤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해물 믹스라는 걸 써. 해물 믹스가 뭐냐면 오징어랑 뭐, 그러니까 좀 각종 해물들 있잖아. 걔네들을 갖다가 이 데쳐갖고 그대로 급속냉동을 시켜. 얼려버려. 냉동해물을 써. 해물믹스라 그래. 해물믹스. 대왕오징어랑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근데 저기는 오징어 생물을 쓰는데 2만원이 비싸다고? 아닌 것 같은데. 피자 먹느니 난 저거 2만원 주고 먹고 말겠다.